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시장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68% 상승, 나스닥 1.32% 상승, 반도체 지수 2.43% 상승. 자, 유럽도 0.63% 독일 상승했고요. 미국, 유럽,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강하게 상승한 전일이었습니다. 자, 신고가 갱신해나가는 나스닥.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합의, 무역 1단계 합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 위반 시에 처벌 강화하겠다. 이 부분이 상당한 좀 이슈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국이 반발했으나 합의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강하게 합의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올해 안에 1차 합의는 이루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화답하듯이 유럽, 미국 시장 강하게 반등했고요. 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뭐 이슈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목표치 인근까지 미국 강하게 왔고요. 28,100을 말씀드렸는데 28,090을 찍었습니다. 목표치 인근 나오고 좀 조정받는 것이지 크게 우려할 거 없다 했는데 일단 그 시장을 보는 생각은 틀리지 않았고요. 북한이 이제 해안포를 발표를 했는데요. 싸움 준비가 애국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반발 그리고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놓은 데 대한 한 번 더 압박을 북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는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다. 해안포 쏘고 이런 부분들 위반인데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물러설 것 같진 않아요. 자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호재 하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증시를 투자 의견을 시장 비중 정도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한국 시장 내년도 전망이 밝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3, 4분기에 비중 축소 의견에서 시장 비중 정도를 올렸다가 이번에 비중 확대 의견까지 발표를 했으니 나쁘지 않죠. 내년도에 한 11% 정도 수익률 예상한다 라고 발표하고 있고 EPS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33%에서 22% 주당 순이익 증가를 예측하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력 업종인 반도체 D램 수요가 늘어나고 5G 통신망 5G 통신에 대한 수요 확대가 우리나라 전망을 밝게 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내년에는 뭐 주요 리스크로는 미국 대선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부분이 리스크다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갱신했고요. 팡주들 강세를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자, 희망 수연님 미희님 장가님 반갑습니다.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마감 상황 0.26% 상승 마감했고요. 매매 동향은 뭐 그만 합니다. 자, 닥터케이 어제도 152달러 수익에다가 지금 현재 뭐 35달러 오버나잇 했기 때문에 상방으로 오버나잇 했기 때문에 조금 수익 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고 있고 수익률 잘 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방송에 많이 참여를 안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시청을 많이 안 해주시니까 저는 저 매매에 좀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이나 벌어야죠. 그죠? 자, 우리나라 시장 돌아오자면 전일 기관이 3,590억 강하게 매수해줬고요. 외국인은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MSCI 리밸런싱 이제 이틀 정도 마무리 되는 상황이니까 이 매도세 나오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생각하면 될 테고요. 20일 인근까지 강하게 갭 상승 이후에 밀리지 않고 상승 마감. 코스닥은 2% 이상 상승했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은 바이오가 어저께 상당히 강세였는데 그러한 부분들 뭐 쇼커버링 물량 등 이런 부분들
가미가 돼 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올라온다면 뭐 단기적으로 인버스 전략 아직까지는 크게 바꾸고 있진 않습니다만 인버스 어차피 약간 해칭 내지는 사이드로 하는 전략이니까 그죠? 뭐 큰 대세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자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으니 여기에 잘 집중하면 될 것 같다. 지금 동시효과 상황 보자면요, 하이닉스 풀베팅을 했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풀베팅 했고, 전에 상승하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금 미는 듯한 모습 보였어요. 아무래도 외국인 좀 매도를 많이 했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매도 많이 나와요. 뭐 개별 악재라기보다는 아까 리밸런싱 차원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으나 크게 우려할 바 없다 생각하고 있고, 기아차도 추세 좋게 가고 있으니 크게 우려할 거 없다.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 의견 이후에 바로 상승. 셀트리온 매수 의견 전일 드렸는데 바로 상승.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며칠 전에 손절하더니 또 매수해? 매수한다고요. 그죠? 자, 여기 지지가 깨졌으니까 매도. 시장상 나쁘지 않고 돌파 시도 나오니까 매수.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빠른 매매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추가로 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바이오주가 얼마나 또 강하게 가는지, 그동안 낙폭 좀 강했던 5G 섹터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그리고 주도주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인터넷 관련 네이버 카카오가 얼마나 강세 보이는지 여부 오늘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강조했다시피 시장이 안 좋을 때 여기 이렇게 지키는 종목들 강하게 갈 거다 했는데 보이십니까? 강하게 갔어요. 네이버, 카카오, 아모레퍼스픽, NC소프트 이렇게 이쪽에 계속 퍼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심 종목이거든요. 최상위로 매수하려는 종목인데 카카오, 네이버는 우리 팀원이 알아서 샀어요. 그죠? 올라가네요. 그죠? 하이닉스 올라갈 거다 말씀드렸고 뭐 쫄아서 던질 이유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성공입니다. 퍼펙트. 몰빵 질러라 그랬습니다. 몰빵. 빈츠님 반갑습니다. 빈츠님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 이제 플러스 정도 됐겠네. 그죠? 원래 단가 약간 위에 있는 거 분할 했으니까. 그죠? 그냥 오늘이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시장 가면 더 갑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간다. 예야. 사자마자 퍼펙트. 손절 좀 하니까 여러분들 실망했습니까? 손절해가면서 하는 게 잘하는 트레이더다. 그죠? 물리면 리딩한 사람 자신의 체면 때문에 들고 가십시오. 들고 가십시오가 과연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인지, 손실은 줄이고 다른 종목에서 만회하겠다. 그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코스피 시장 0.12% 상승 출발 이후에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39% 상승입니다. 외국인 현선물 매도 나오고 있고 선물 782계약 매도 중입니다. 자, 갭 상승 이후에 크게 밀리지 말고 적당하니 조정받고 그냥 올라가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2124에서 120 라인 여기를 반드시 좀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밑으로 깨고 가면 별로 좀 그래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권역인 645 정도 권역에서 반드시 지지가 필요하다.
자, 셀트리온 매수 의견 퍼펙트. 손절한 거 있잖아요. 다음번에 들어가서 수익 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말장난 아닙니다. 손절해가면서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깨지면 절대로 손절 못하는 사람 있죠? 절대로 주식 성공 못해요.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양호. 어저께 방송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셀트리온 4 그랬고, 분명히. 삼성 엔지니어링 4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하이닉스는 뭐, 풀빵 질렀고요. 참. 자, 환율 출발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조금 쳐져서 출발. 자, 악재는 많이 수그러들고 호재성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입니다. 최근에 여러가지 수급이라든지 외국인들의 MSCI 리밸런싱 내지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하락폭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빠르게 반등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반등해야 돼요. 강하게. 빠르고도 강하게 반등해야 됩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 18,900원대니까 사자마자 700원 이상 올랐죠. 자, 셀트리온도 저기 사자마자 올랐죠. 자, NC소프트 시원찮죠? 순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여기서 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거 살 수 있다 자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자, NC소프트가 이렇게 돼버리면 순위가 제일 나중으로 가는데 이거 안 할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지켜보다가 지지권에서 지지 잘하는 종목들, 특히 더 주도주 군인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더 관심이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그죠? 적당하니 이것도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치고 간다면 여기 상단까지 갈 가능성 높은데, NC소프트는 음봉이 크게 밀렸고 밑으로 쳐지니까 이거 조금 이제 시원찮다 이겁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잘 가요? 왜? 여기 박스권 강한 상승 이후에 박스권 조정 밑으로 처지지도 않고 박스권 조정하다 여기 딱 20일 지지권 왔거든요. 4 올라가잖아요. 그죠? 퍼펙트. 일정해요. 일정해. 강하게 갖고 조정받고 지지권에서 4 에블바디 4 하하 참. 예? 너무 간단합니까? 아, 지키시라니까 간단한 거. 그죠? 한번 해보라니까 간단한 거. 20일 지지권에서 한번 사봐라니까. 손해보는 거. 인선 ENT 이거 관심 있어요. 관심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업체.
자, 요건 같이 봐야지. IT 전기전자, 아, 일단 강세 출발했고요. 가장 주도주가 뭐라고요? IT 전기전자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갈 때 반도체가 몇 프로 차지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30%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에, 우리나라 총 매출에 수출. 그 다음 자동차가 아마 따라갈 겁니다. 조선주는 등락이 좀 심하니까 아직까지 완전하게 추세 돌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뭐 수주 소식이라든지 이런거 있어도 아직까지 좀 그만해요. 자, 바이오 등락 되게 심해요. 등락 되게 심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일단 상승 출발. 5G, KMW 일단 양호. 소부장 양호. 나머지 그만. 만수님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다시 18만 2천원권 이상으로 돌파 시도 넣었으니까 다행이에요. 여기 올라탔죠? 다행입니다. 눌려주면 못 샀던 분들 살 수 있습니다. 18만원 초반. 어저께는 매수 의견 드렸고요. 17만 8천원에 사 그랬습니다. 얼마 올랐습니까? 6천원 올랐어요. 사자마자. 잡주가 하나도 없죠? 야, 어저께 방송 들었던 분 계시죠? 저한테 200원짜리 사라고 문자 왔습니다. 카톡. 자신들이 제법 회원이 많다 그러는데 200원짜리 주식을 사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이름도 가물가물해. 참 좋네. 참 좋네. 그죠? 이런 거 사가지고, 뭐, 사라, 200원짜리 이런 거 사라 해가지고, 추세는 완전 꼬꾸라지가 있고, 움직이지도 않는 거. 뭐, 자기도 벌었다는데, 뭐가 벌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잠깐 올라갔다가 밑으로, 연락이 꼬꾸라져 있구만. 아이.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 놓고 있습니다.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 놓으니까 상승 출발했던 것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밑으로 약간 밀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체크합니다. 보합권 빈츠님, 아까 그거 제 매매한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12시 가까이 열었어요. 몸이 되게 피곤해가지고 서울 강연 갔다 왔지 않습니까? 무거웠거든. 그 강의 안 128페이지 되는 거 그거 엄청 무거운 거 그거 등짐에 버침처럼 메고 노트북 들고 다녔더니 아, 학교 다닐 때 이후로 최고로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녔더니 몸이 되게 안 좋아서 좀 쉬었다가 깼습니다. 그래서 뭐 논이 뭐 하겠냐 싶어서 매매한 거지. 아까 그건 약간 빈정거린 겁니다. 애용 반가. 자, 빈츠님이 삼성 엔지니어링도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 하이닉스. 가면 돼요. 그럼 되고.
카카오를 좀 사고 싶었는데 안 산 이유 하나만 들어볼까요? 16만 원이 조금 저항대거든요. 맨 처음 목표치를 15만 16만 원이라 했기 때문에 올라가 봐야 얼마 가겠나 싶어서 조금 떨먹거리는 거 있어요. 잘 가네 그런데. 하하 참. 빈츠님, 나와라 오바. 인선 ENT 샀어요. 사라 그랬는데 올라가는데 사자마자. 빈츠님 나와라 오바. 인선 ENT 사기 바란 바랍니다. 오바 사요. 폐기물 쪽이 나쁘지 않아요. 못 봤다. 오케이 희망이 오케이. 못 봤으면 지금 사요. 지금 사도 별로 안 늦어요. 사 인선 ENT 돈 있으면. 희망 여기 못 살만한 자리냐? 여기 살만한 자리 맞다. 60일 지지권 사 올라가가지고 여기 20일 튕길 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너무 세게 밀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크게 바다닥거리고 싶지 않다 이거지. 뭐 얼마 먹었다고 여기, 그지? 상단에서 던질 겁니다. 상단에서 여기 상단 던져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일요일 되면 공부 아무도 안 하십니까? 안철수 버전으로. 실망입니다.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말았다 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실망입니다. 댓글이 없어요. 그죠? 댓글 달아봐야 저한테 1원도 도움 안 됩니다. 공부하시는지 체크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죠? 주말 다 실컷 하시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올립니다. 이거 못 살 자리 아니거든요. 사는 겁니다. 이게 다 박돼 있어요. 이거 수급하고 이거 다 파괴해놓고 딱 뽑아놨지. 그죠? 안 본 데서 뭐, 그죠? 살 거, 팔 거, 앞으로 시나리오, 한 주간의 시나리오, 한 달의 시나리오 다 짜놓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말을 하지. 어그적 안 그리고. 자, 수급상황 체크할게. 하이닉스 갑니다.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 땡큐. 기아차 no problem. 그냥 가면 되고. 삼성 엔지니어링. 야, 여기 일단 아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 들어갑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에다가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일단 아 18만 2천원 돌파했으니 여기 안 깨지면 양호. 다시 지수 반등합니다.
지수 반등하는데 수급이 조금만 시원찮아요. 기관이 힘냅니다. 외국인은 지금 내일까지 정도는 기대 못하고 기관 형아들이 조금 힘내네. 땡큐. 자, 외국인 선물 많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1143계약 매도 나오고 있고 자, 전일 종가까지 안 밀리면 양호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800원 수익이죠? 800원이 4% 아니야. 그죠? 빈츠님 시그널 날라갔어요. 잘 보세요. 민츠님, 그거 판 걸로 인선 ENT 사세요. 그거 판 걸로. 시장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못 돌아섰고 외국인이 매도가 자꾸 나오니까 갈려다가 밀리고 갈려다가 밀리는데 이거 개별악재 아니니까 하이닉스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기아차는 잘 가고 그냥 옆으로 살짝 쉬주는 정도니까 적당히 홀딩 가능하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그죠? 여기 이거 뭐더라? 볼린지 밴드 그죠? 거기까지만. 참. 셀트리온 못 산 사람 있으면 18만원권 오면 살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일단은 여기 저항권을 돌파했습니다. 양호. 그러나 가도 19만원 19만 2천원권이
장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선 ENT 살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오죽 상구 퍼펙트 네이버 일단 양호 뭐 다 홀딩 가능하겠네. 와우 KFW 대박. 지나간 거 생각 안 합니다.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와 팔았는데 올라갔는데 뭐 그죠? 안 팔고 들어갔는데 빠지면 어떡할 건데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가가 4% 먹었잖아. 그럼 됐죠 뭐. 그죠? 끝난 거 아닙니다. 야, 역시 여기 왼쪽에 보시면 내 종목을 보면 주도주가 어딘지 확연하게 나옵니다. 닥터케이가 화장품이 주도주다, 게임이 주도주다 한 적 한 번도 없죠? IT 전기전자, 인터넷 관련이 주도주를 할 수 있겠네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최근에 더 반등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뭐 크게 지금 틀린 상황 없어요. 자동차 빼고는 포트를 구성이 안될 거다, 기관 외국인이. 기아차 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죠? 자, 잠깐 지켜봅니다.
자, 환수님이 또 봐달라면 봐드려야지, 그죠? 일단 하이닉스 추가 상승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안 가지고 있는 분 살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매수할 수 있어요. 야, 1% 올랐는데 갈 수 있어요. 하이닉스가 안 가면 우리나라 주식 못 갑니다. 60일권에 있고 20일 여기를 강하게 돌파딱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상단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하이닉스 사 보십시오. 그죠? 인선 ENT하고 두 가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 리딩 제시할게요. 자, 셀트리온 최근에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가 182,000 깨지면 매도 시그널 맞아요. 음봉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 했고요. 여기 도치입니다. 도치는 무슨 역할을 한다? 상승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아래 윗골이 달았으니까 매수 매도가 팽팽하다 이거죠. 그리고 돌아서는 거 보니까 4 그랬습니다. 올라갔고요. 자, 아직 지금 갖고 계시잖아, 그죠? 그러면 182,000원 밑으로, 18만원 밑으로 안 깨져야 돼요. 그리고 위로 갈 때 강하게 양봉 이렇게 세우면서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만원 21선에 19만원 지지 저항과 240일의 저항, 19만 한 2천원 정도의 저항을 받을 수 있겠으나, 강하게 돌파 시도 넣고 밀릴 때 스무스하게, 그 다음 다시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만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강한 상승세는 기대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여기 위에 많이 20만원 20만 7천원권까지도 저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무너뜨린 추세는 왔다갔다 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강하게 가려면 좀 전에 전제조건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 가볍게, 그 다음에 재상승 시에 강하게 가야만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때 기관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 좋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현재 나쁜 모양은 아니에요. 하이닉스 따라갈 겁니다. 여기 상단까지 한 86,000원권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86,000원권 정도 가서 그러면 한 3일 정도 오를 수 있는 상황, 내지는 여기서 막히고 왔다갔다 하다가 한 3-4일 만에 여기 도착한다면, 그때 상황 봐서 강세를 봐서 조금 줄이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들어갈 것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게요. 인선 ENT 매수 의견 이후에 갑니다. 이거 포인트예요. 포인트 희망이 사버려. 아까 이야기했다, 8,080원에 희망이도 하이닉스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갖고 있다며, 뭐 틀린 자리에서 이야기했나? 그지? 딱 포인트에서만 이야기해. 포인트만 밑으로 꼬꾸라져 있는데 사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딱 돌아서는 거 보고 딱 사 그럽니다. 돌아서는 거 보고 사 그런다고요. 돌아서는 거 보고, 이것도 돌아서는 거 보고 사 그런다고요. 일정해요. 일정해. NC소프트는 별로입니다. 이제 별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번 많이 뒤쳐졌고 당분간 관심 별로 없어질 가능성 높아요. 왜? 여기 깨지니까 안 돼요. 다른 종목으로 관심 가져야지. 그러면 SDI가 나쁘지 않아요. 일단 근데 너무 겹치니까 그렇긴 한데, 뭐가 겹친다? 전기전자에 이제 뭐 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도 생각하고 있고, 그에다가 2차전지, 그죠? 조금 다른 섹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관심 있어요. SDI 이렇게 미리미리 관심 종목군을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관심 순서거든요. 그렇게 놔두고 타이밍 넣으면 매수하면 됩니다. 자, 빈츠님 인벌스 있죠? 저항권에 오면 인벌스 가능하다 했는데, 아직까지 인벌스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시장 상황에 봐서 다른데 코스피가 잘 돌아가면 코스피 그냥 종목에다 사버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거 뭐 지수 빠져봤자 1% 2% 아닙니까? 종목은 오르면 3% 4% 갈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의 카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무조건 한다. 그거 아니에요. 전략입니다. 전략.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냥 맷주 없으니까 맷주 없죠. 일단 들고 있어 보세요. 저항권은 맞으니까 올라가고는 있는데 조금 조정받고 하면 그죠? 어차피 테스트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고 있으세요. 그거는 맷주 안 되니까. 생존 반가 반가. 그럼 인버스 전략 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딱 보고 어저께도 전략 한번 드렸는데 꼭대기다 싶을 때 밀린다 싶을 때 세주 갖고 있잖아요. 연습한다고 그 세주 다시 사버려요. 그래가지고 딱 밀리면 단가 낮아지잖아. 그죠? 그리고 적당하게 보고 정리하면 됩니다. 희망이 다 던지라 소리 안 했다. 다 던지라 소리 안 했어. 응? 절반 매도예요. 절반 매도. 절반 매도. 알겠지? 왜? 잘 가고 있는데 뭐다 던질 이유는 없어. 근데 이격이 너무 크거든. 스트레이트로 4% 올랐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눌려주면 다시 사놓으면 돼. 팔아먹은 거. 눌리면. 자, 잠깐 끊었던 이유도 말씀드리면, 여긴 안 나오는데, 볼린저 밴드가 그래서 조금 유용한 게 있어요. 여기 틀어 막혔거든, 지금. 확장됐다가 수축되려 하면, 물론 한번더 치고 가면 더 좋은데, 가능성 반반이다, 이거지. 너무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거든. 갭으로 뜯고. 방방방 치고 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안철수 버전으로 추가로 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철수 형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어? 그러면 이거 도할 거 없다 이거지. 적당히 챙기면서 가겠다 이거지 이거는. 다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려오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팔아먹은 거또 다시 사놓으면 돼. 빈츠님, 몇주안 되는 거 가지고 있는 게 신경 쓰이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그냥 연습이었으니까, 그거는. 인버스. 하이닉스 이거 그죠? 시장 지금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어요. 같이 올라갈 거예요 아마. 전일 약간 주춤거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수 상황 때문에 주춤거린 거지 개별 악재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 시장 돌아가면 쟤들 안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인선 ENT 사자마자 가네. 간다, 예야. 양호. 이거 상단까지 노려봅니다. 일단 8480원까지 노려봅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안 누른 분.
싫어요도 몇개 눌러져 있네. 그죠? 악플 경험 해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뭐 악플 정도도 아니지만, 그죠? 최근에 또 젊은 여성 한 명이, 그죠? 참안 좋은 선택했죠? 제가 예전에, 그 악플이 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조금 공감이 가요. 그죠? 시덥잖은 말 한마디, 내지는 그런 거 하나에 상처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럴 줄 몰랐어요. 그죠? 근데 연예인들 그 악플이 뭐좀 심합니까? 그죠? 부모 덜 먹이고 온갖 잡소리가 다 나오니까 그죠? 참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야, 이 새끼야. 뭐가 그리 싫은데? 라고 대빡고 한번 치줄게요. 니한테 돈을 달라 그랬냐? 뭐가 그리 싫은데? 귀 나가면 되지. 아이고. 요런 게 이제 악플을 또 부르죠,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빠지는 거 있다고? 에라이 씨. 올라간 거는 그러면. 아이고, 참. 옳은 건 본전이냐, 그러면? 응. 자, 미국 선물 추가 상승.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장 시작 전부터 장 마치고 난이 마칠 때까지 풀타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 여러분들께 중계해 드리고 있고 포트폴리오 관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십시오. 아까 봤던 이상한 200원짜리 이런 거 추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직장인이라도 적당히 업무 봐가면서 컨트롤 가능한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잡주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중대형 우량주 위주로 접근하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매 가능할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일단 조금 밀립니다.
뉴스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뉴스도 전 광고만 나오고 그죠? 화면 50개 찼다 그러네. 뭘 지우지? 특별히 치울 만한 게 없는데. 사우디 수주 규모 확대. 좀 몰랐거든요. 벤츠, 아, 벤츠란다. 벤츠, 핀츠님. 다음에도 일단. 다음에도 하고 다시 사놓을 겁니다. 나중에 밀리면. 빈츠님, 카피? 오케이. 눌림 다시 삽니다. 눌리면 밑에 19,100원 정도로 눌려주면 다시 살 거예요. 딱 잘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으세요. 그렇게 제가 날릴 겁니다만 시장, 아 일단 코스피 시장 위에 이평선 밑에 받쳐놓고 여기서 박스권 그죠? 20일 돌파 안착할 것인지 밑으로 다시 밀릴 것인지 잘 지켜봐야 되겠고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같이 아 합의에 대한 내용 언급한 적이 잘 없으니까 중국도 아마 상승 출발할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렇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외국인 선물 다시 매도폭 축소하면서 한 1000개 정도 끌어당기면서 시장 왔다리 갔다리 와리까리장 만들고 있다. 전문용어 나왔네. 와리까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 처음처럼 외국인은 매수 안 들어오고 있네. 단기 박스권.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좀 잘 가고 있어요. 중국 시장 나중에 개장 잘 보자. 일본 스타트 강세 출발 0.91로
갭 상승 출발. 야, 일본이 좋아요, 요새. 아, 참. 왜 좋은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 거 있습니까? 일단, 단기 박스권인데 갭 상승 출발. 양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콩 악재 내지는 미중 간의 그 다툼은 좀 있었습니다만, 주가 흐름이 비교적 양호해요. 그죠? 당사적 국인 중국하고 홍콩이 조금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중국도 240일 여기 깨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보여줬거든요. 위로 여기 이평선 저항들이 좀 있습니다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추후 방향성 결정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 뭐 매도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과연 외국인 매도세 충분히 받아줄 것인지 지금 현재는 충분히 받아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도세 축소하고 있는데 매도세 축소하면서 지수 상방으로 더 견인할 것인지 여부 주도주는 IT 전기전자다 틀리지 않았고 오늘 조선주 수주 소식도 하나 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조선주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 건설주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차익 실현 가볍게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눌려주면 다시 들어갈 예정이고 제약바이오도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네요. 5G도 그동안 낙폭 심했는데 반등세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오늘 시장상 현재 출발 상황 나쁘지 않다. 나중에 중국 상황과 미국 선물로 중간에 어떤 변화 있는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게 방송 공유 한번 날려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닥터게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